나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남은 건 포장해줘요. 그리고 계산. 아유, 됐어요. 내가 쏘는 거라니까. 음식점 와서 음식 공짜로 얻어먹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죠. 나중에 다른 거로 사요. 그래요? 예의 아니라면 받아서 매상 올려야죠. 형수가 3번 남은 거 포장.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아이, 여기 소주 한 병 더. 아, 네, 잠깐만요. 아, 그 손이 예쁘게 생겼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 같아서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발끈해? 장사하면서 그 정도도 못 봐주나? 네? 어린 것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기. 보세요, 딸 같다니. 다른 남자가 당신 딸 함부로 건드리면 좋겠어요? 야, 너는 뭐야? 술이 과하시네요. 그만 드시고 가시죠. 안 가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릅니다. 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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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겁나냐, 겁나! 응? 어? 여기요! 국 좀 나게 해드릴까요? 나도 술 그만 마시고 가려고 했어. 저기, 여기 얼마예요? 58,000원입니다, 손님. 가도 되죠? 요제수, 개멋있다. 우리 서브님, 개멋있다. 마셨어.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대요. 회사 사옥도 화영이가 팔아버렸대요. 대표이사 해임이라니. 네가 그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전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그럴수록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술만 먹으면 건강까지 상해. 꽉 죽고 싶어요. 그냥 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지. 응?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1차 샘플 사용 후기를 토대로 2, 3차 샘플 사용에 확대해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홈쇼핑 방송 진행은요? 홈팀에서 프라임 시간대에 홈쇼핑 론칭이 결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홈쇼핑 관계자와 세트 디자인과 메인 MC를 결정하는 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좋군요. 자, 다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화이팅! 예. 조아영 산모에 대한 진료 기록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초음파 검사실에도 저뿐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도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임신을 조작할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마두수 원장 부인은 유학간 아들과 같이 해외에 있던데 부부 사이는 어땠습니까? 조아영과 마두수 두 사람 불륜 관계였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원장님께서 간호사들에게 워낙 엄격하시고 거리를 두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병사, 임병사 앞으로 이런 게 왔네. 뭐? 보낸 사람이 없네. 야, 마두수에 대한 제보인데? 마두수가 의료 사고를 은폐한 자료하고 이 인간 이거 완전히 약 중독자인데? 마두수 은신처를 제보했어. 뭐? 마두수, 평생 감옥에서 썩어봐.
제보한 데가 여기가 맞는데? 병숙이 선 잘 보고 있나 궁금해서요. 선 보는 남자 의사라면 그런 자리는 나를 내보내야지 엄마는. 의사면 열쇠 세 개는 기본이라는데 준비는 하고 병숙이 내보낸 거야? 끝. 입 다물고 마늘이나 까. 아빠, 아, 족발밥의 후계자인 내가 꼭 마늘 까는 허드렛 일이나 해야 해? 이 인사 험악한 아저씨랑 같이? 너 입 다물라고 그랬지? 마늘 먹고 제발 사람이나 좀 사람이나 좀. 이런 식이면 나 가면 그만둘래! 아이고, 제발 그만둬! 그런 정신 상태면은! 왜 아무것도 안 묻고 아무 말이 없으세요?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처럼 뚱뚱한 여자 괜찮으세요? 네. 저 학벌도 별론데? 알고 나왔어요, 다. 아, 네. 저 5분 후에 다음 맞선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에? 우리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시면 앞으로 3번 정도 더 만납시다. 제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네. 대신 조건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조건이라뇨? 사진으로만 보고 무난하게 열쇠 3개로 하려고 했는데 5개 정도는 해주셔야 우리 결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조건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 나보고 차, 집, 병원 건물 이런 거 해오란 뜻이에요?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돈을 싸매고 당신하고 결혼을 해요? 어디가 부족한지 본인이 잘 알잖아요. 다 해봅시다. 뭐 저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어? 아, 참. 네, 사장님. 사장님? 노래방 그만뒀는데 다시 다니나? 아, 지금요? 네, 금방 갈게요. 만보아, 나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 집에는 왜? 좀 일이 있어서. 일? 무슨 일이지? 야, 영호야, 가게 좀 봐라. 예. 전 애들하고 셋이 쓰는데 혼자 사실 거면 이 정도면 충분하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다 같이 쓰는 게 좀 그런데 대신 월세가 싸잖아요. 서울에서 이 돈으로 다른 방 얻기 힘들어요. 주인하고 같이 살아도 사람이 워낙 좋아서 같이 사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누가 집주인 허락 없이 방을 내놓나? 어? 만보가. 돌아가세요. 이 집 주인인 나 주만복은 고다홍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 방 월세 줄 생각 없어요. 야, 나 이사 가면 이 방 세놔야지. 누구 마음대로 이사를 가? 너 이사 가도 이 방에 다른 사람 안 들여. 만복아. 가세요. 가요. 네. 가세요. 네. 경찰이 마두스를 놓쳤다고요? 나왔더라고. 어? 정신병자? 나보고 열쇠 5개 해오래. 정신병자 아니고 정상인데? 의사인데 열쇠 3개에서 5개는 기본이지. 뭐 그나마 엄마가 그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돈을 팔려고 해야 해? 부족해서야?
그건 룰이야. 전문직 남자랑 결혼하면서 그럼 맨 입으로 가려고 했어? 엄마, 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뚱뚱해서? 못생겨서? 많이 못 배워서? 직업 없어서? 세상에 예쁘고 날씬하고 학벌도 세고 직업도 전문직인 사람만 사람이야? 나 정신 몸 건강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뭐가 부족해? 맞아요. 우리 병숙이가 뭐가 부족해요? 이 정도가 뚱뚱해요? 딱 보기 좋아요. 못생겼다뇨. 볼수록 얼마나 귀여운데. 많이 못 배우면 어때요? 병숙이 말대로 몸과 마음 건강한데. 어떤 일을 하든 사회에 피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병숙이만큼 훌륭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버님. 오마이갓.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네. 병숙아, 결혼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야.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좋잖아.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네 평생 자격증이나 다름없는데. 왜 남자한테 내 인생을 의지해? 동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인데? 그런 결혼 못해서 안달인 여자가 얼만데? 보기에 겨운 줄도 모르고. 엄마도 능력 없는 아빠랑 결혼했잖아. 평생 돈 한 푼 못 벌어다 주는 아빠랑 왜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했잖아. 야, 너 왜 거기서 내 얘기가 나와. 이놈 기집애. 은사한테 열쇠 다섯 개에서 결혼시킬 돈 있으면 그냥 날 줘. 그 돈으로 사부님이랑 뭐라도 시작하게. 엄마도 맨주먹으로 성공했듯이 나도 할 자신 있어? 아주 기집애가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어이구, 속상해서 정말. 어이구. 엄마, 열쇠 다섯 개 내가 팔려갈게. 어? 그런 자리면 나를 내보내라니까. 병숙아, 당당한 너의 모습 너무 자랑스러워. 사부님, 우리 어떤 시련에도 쓰러지지 말아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동생, 우리 형주랑 예은이 어떻게 할까? 애들이 우리 대답 기다릴 텐데 이젠 사귀어도 되는지 마는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언닌 어떻게 하실지 마음이 굳히셨어요? 응. 동생은? 저도요. 동생도 나하고 같은 생각이지? 그럼요. 그럼 애들 저녁 먹으러 집으로 오라고 할까? 네. 내가 회사 잠깐 들려야 하니까 직접 전화하고 올게.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소변이 급해서요. 괜찮습니다. 저 아주머니, 거울로 보시면 안 돼요? 안 봐요, 절대. 아니, 저 자식이 정말 우리 상씨가 그런 걸 몰래 볼 사람이야? 왜요? 나 알아요? 몰라요. 재웅 씨! 임신한 몸으로 왜 굳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전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할게요. 아니, 제 일인데 왜요? 병원이나 가세요. 강의 있는 날이라 병원 안 가도 돼요. 아, 그래도 제가 할 일이니까. 아, 내가 도와준다니까요, 글쎄. 뽑는다니까요. 아, 좀 놓으세요. 괜찮아요. 시방 뭐요? 반장님. 아, 제 남편인데 저 도와준다고. 소리 두 갠디. 아, 예. 고맙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아셨지랄? 아따, 부럽구먼. 신랑이 옆가정 와서 마누라 도와준다고. 안녕하세요. 진짜 안 가고 청소하실 거예요? 네,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이렇게 상시 도와줄 겁니다. 이왕 도와주실 거면 쪼기. 네? 막혔어?
끝났어요.